한도 안에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또 바로바로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많이들 쓰실 텐데요. 오늘 경제 돋보기에선 마이너스 통장 금리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에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는 모두 400만 개. 직장인들에겐 필수품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별도로 대출 신청하고 이런 게 필요 없이 일단 한도가 있으면 한도 내에서 밤이건 낮이건 내가 필요한 만큼 그걸 쓰고. 마이너스 통장은 일종의 신용대출입니다. 한도 안에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쓴 만큼만 이자를 낸다는 장점이 있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000만 원이나 마이너스 2000만 원이나 그게 그거지 하면서 야금야금 쓰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3000만 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면 한 푼도 쓰지 않았더라도 이미 3000만 원 대출 받은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대출 받을 때 불리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만 놓고 쓰지 않는다면 빨리 없애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한다.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월급이 올랐거나 승진했을 경우 만기 연장할 때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고요. 급여이체나 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라서 최대 0.7%포인트까지 금리 낮출 수 있으니까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쓰다 한도에 다다랐는데 당분간 갚을 수 없다면 일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통상 마이너스 통장보다는 신용대출 금리가 0.5%포인트가 낮고 담보대출은 1%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좌 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은행별 금리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